전방에 조화를 향해 발사! 독소 전쟁이 한참이던 1942년 독일군이 신형 다목적 기관총 MG-42에 이어 중간탄을 사용하는 MKV-42 돌격소총을 실전에 투입하며 소련군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자 소련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간탄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신형 경기관총, 반자동 카빈, 돌격소총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되고 1944년 벡타로프의 RPD 경기관총을 시작으로 1945년 시모노프의 SKS 반자동 카빈이 소련의 신형 소화기 양대 산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지만 돌격소총 경진대회의 유력한 우승후보였던 스나이프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며 개발대회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스나이프가 어쩌다가 죽은 거야? 아니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거야? PPS-42 만든다고 이 목숨 걸고 레닌그라드에 뛰어들었잖아. 아니 그랬었지. 그때 몸을 너무 혹사시켰어. SG-43 중기관총을 만들다가 과로로 사망했던 고르노프랑 비슷한 케이스였나? 더 심각했지. 당시 레닌그라드는 이 식량 창고까지 독일군 폭격에 불타서 먹을 게 굉장히 부족했어. 그런 와중에 SF는 1942년 말부터 1943년 6월까지 세스트로의 즉크 공구공장에서 4만 6천 정의 PPS-42를 만들어냈는데 아, 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위궤양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 수다이프가 1910년생이니까 아니, 그 당시면 30대 초반이었고 아니, 젊은 혈기로 그 지옥 같은 레닌그라드에서 버텨낸 거네. 그렇지. 어쨌거나 수다이프는 PPS-41을 개발할 때만 해도 이 신인 총기 설계자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시로프스키 사격시험장 설계국의 무서운 신예 정도였지만 레닌그라드를 다녀온 후론 그 입지가 완전히 달라졌어. 아니 어떻게? 그 유명한 툴라 조병창에서 모셔갔지. 아, 이게 툴라 조병창이면 그 토가레프가 이끌던 곳이잖아. 그렇지. 1927년에 설립된 곳이니까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신생 조병창이었는데 벡타르프가 이끄는 코브로프 조병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이었어. 초기엔 나강 M1895 리볼버를 만들다가 토카레프가 몸담은 후로는 이 본인이 설계한 TT 자동권총, SVT-40 반자동권총을 생산하면서 입지를 다졌고 소련 공군 전투기용 기관총을 생산하면서 명문 조병창으로 등극했지.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PPS-42의 개량형 PPS-43도 바로 이곳에서 생산을 했어. 아, 그래서 스나이프를 데려간 거구만. 사실 PPS-43은 공구 공장에서도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뭐 구조가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에 스나이프가 툴라 조병창에서 PPS-43 대량 생산 때문에 귀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었어. 아니 그럼 무슨 일을 했는데? 스나이프가 툴라 조병창에서 처음 했던 일은 경기관총 개발안을 제출하는 거였어. 아니 무슨 경기관총이야? 당시 소련에게 가장 시급했던 총이 이 중간탄을 쓰는 경기관총이었거든. 아, 벡타르프? 시모노프, 고르노프가 신형 경기관총 경진대회에 참가했다가 이게 성능 부족으로 죄다 탈락하고 DP-28 개량한 DPM을 썼다고 했었지? 그렇지. 문제는 이 DPM이 7.6mm 오사 알탄을 쓰기 때문에 총이 너무 크고 무겁다는 거였어. 그래서 이 중간탄 개발이 완료되자마자 경진대회고 뭐고 없이 그냥 벡타르프, 시모노프, 수다이프한테 중간탄 경기관총 개발안을 제출하는 특명이 떨어졌지. 아, 고르노프가 고인이 됐으니까 그 자리에 수다이프가 대타로 들어간 거구만. 그렇지. 그런데 이 탄디식 경기관총에서 이 벡타르프를 따라간 인물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벡타르프가 전했던 RPD 경기관총이 일사천리로 개발이 진행됐고 수다이프는 돌격소총 개발에 집중했지. 아 잠깐, 돌격소총은 나중에 히틀러가 이름 붙인 독일식 용어니까 그 중에 맞게 소련식으로 압토마트 자동소총으로 갑시다. 오케이. 정리하자면 수다이프는 1943년 중반부터 툴라 조병창에서 자동소총을 설계했고 이듬해 열린 히롭스키 사격시험장 1차 예선에서 1등을 차지했어. 수다이프가 설계한 자동소총이라. 이거 되게 궁금하네. 이거 어떻게 생겼어? 당시 출전했던 후작들을 하나씩 보여줄 테니까 한번 직접 찾아봐. 자, 1번 후보 출동! 아 이게 뭐야? 아 무슨 오리너구리야? 아니, 총구에서 샤프심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빼빼샤를 설계한 슈파겐의 작품이지. 아이고야. 이 양반이 빼빼샤의 영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궤적이야. 하던 거 계속했던 거네. 그렇지. 반동이 나름 센 중간탄을 쓰는 자동소총인데 이 권총탄을 쓰는 기관단총이나 쓸 법한 단순 블로우백 방식을 쓰고 있어요. 와 이거 약실 폐쇄를 어떻게 하려고? 총 터지겠는데? 실제로 315발 쏘고 총이 박살났어. 아...
슈퍼하긴 실망해 실망. 다음. 자, 2번 후보. 아이고야, 이건 뭐 어디서 많이 봤다. 자정소총이 아니라 브레인 경기관총 아니야 이거? 그렇지. 양각대도 달려있고 탄창도 위에 꽂고 엎드려서기 좋겠네. 아니 근데 수다이프 B는 아니잖아. 너무 파쇼적이라고 해야 할까? 와, 잘 피해가는데. 이게 불킨이라는 설계자가 출품한 작품이지. 나중에 소련 제식 자동소총 자리를 놓고 미하일 칼라시니코프와 최후의 결전을 펼쳤던 무시무시한 실력자야. 아, 총은 모르겠는데 인상은 진짜 살벌하다. 다음! 자, 시간 관계상 남은 후보작들을 쫙 보여줄 테니까 그 중에 하나 딱 찍어봐. 뭐가 이렇게 많아? 뭐 불포시계, 후라이팬 달린 총도 있네. 후라이팬은 이거 덱타르프가 만든 총일 테니까 탈락! 아, 6번 이거 불법도. 아, 우리가 불법이랑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지. 불법 탈락! 그럼 남은 총들 중에서 제일 수다이프스러운 물건은 요거 3번 아니면 4번 같은데? 야, 역시 PPS 광팬 입증했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집중해봐. 아, 느끼 봤어. 4번! 와, 대박! 3번은 토카레프, 4번은 수다이프가 출품한 총이야. 근데 어떻게 맞췄어? 아니, 3번은 자세히 보니까 토카레프 SBH-40이랑 비슷한 구성이 많아. 결정적으로 4번이 3번보다 훨씬 단순하잖아. 아니, 단순한 게 최고야. 심플 이즈 베스트! 그렇지. 아, 근데 저 당시 자동소총 후보작들은 대부분 양각대가 달렸네. 야, 팔구식이야? 잘 봤어. 독일군 돌격소총 STG-44가 경기관총처럼 운용 가능한 소총 컨셉이었다면 당시 소련군 자동소총은 소총처럼 운용 가능한 경기관총을 추구하는 컨셉이었지. 아니, 그런데 수다이프의 AS-44가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우승컵을 거머쥐지 못했다면서. 그렇지. 1945년부터 이 파일럿 생산되면서 실전 테스트를 거쳤는데 조금 냉정한 평가가 나왔어. 일단 예상했던 대로 이 낙양 소총보다 사거리와 명중률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어. 그리고 총이 5.6kg으로 너무 무겁고 양각대 없이 발사했을 땐 탄착풍이 너무 퍼진다는 점도 좀 지적을 받았지. 결국 1946년 초부터 제2차 경진대회가 시작됐는데 수다이프가 뭐 개량형만 잘 만들어 대출하면 무리 없이 1등을 차지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 그런데 레닌그라드에서 발병한 위궤양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뭐 개량 작업을 쭉 이어가다가 1946년 8월 17일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 아이고야, 천재는 박명이구나. 진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구만. 그런데 아까 후보작들 중에서 미하일 칼라시니코프가 설계한 것도 보이던데? 뭐? 아니, 저거 7번 딱 보기에도 AK-47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구만. 아니, 미하일이 설계한 거 맞지? 미하일은 무슨? 쿠즈미체프라는 설계자가 설계한 거야? 이게 나중에 나온 AK-47이랑 굉장히 흡사한 디자인인데 AK 디자인은 사실상 이때 완성됐다고 보면 돼. 아니, 그럼 AK 디자인은 미하일이 만든 게 아니었어? 이미 그런 디자인은 여러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둔 상태였지. 아니, 그럼 미하일은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시모노프한테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있었지. 잠깐만, 시모노프? 아니, 그 양반은 SKS로 반자동 카빈 경진대에서 우승했다면서. 그렇지. 아니, 그럼 미하일은 자동소총이 아니라 반자동 카빈 경진대에 출전했던 거야?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니, 왜? 자동소총 경진대회는 이 참가자 레벨이 너무 어마어마했거든. 아니, 뭐 하긴 뭐 델타로프, 토가레프, 수다이프, 슈퍼긴 난다 긴다는 별들의 전쟁이었구만. 거기서 1등을 차지한 수다이프가 정말 대단한 거지. 그런데 미하일은 주인공 맞아? 이제 진짜 짠하다 진짜. 아, 이번엔 또 어떤 총을 만들어 왔길래 시모노프한테 박살이 난 거야? 바로 이놈이야. 아, 이게 뭐야? 게런드 라이플 그대로 베꼈네. 이게 겉모습만 비슷한 게 아니라 게런드 라이플의 전매 특허인 로테이팅 볼트, 즉 회전 노리쇠 방식을 그대로 도입했지. 와, 어떻게 회전 노리쇠를 쓸 생각을 했대? 소련 총기 중에서 처음이지. 아마 그럴걸. 어쨌거나 이걸로 시모노프의 SKS랑 승부를 벌여서 박살이 났다 이건데 페인이 뭐야? 자동화기 설계는 시모노프가 소련 내 탑클래스인데 당연히 이길 수가 없지. 토카레프가 만든 SVT-40 반자동 소총한테 밀리긴 했지만 이 시모노프는 AVS-36 자동 소총을 먼저 완성시켰던 인물이야. 그리고 AVS-36 구조를 응용해서 만든 대전차 소총 PTRS-41도 독수전쟁 초기에 꽤 활약했지. 하긴 7.62mm 5사 알탄스는 경기관총 경진대회에서도 1등을 차지했었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총기 설계 경력이 5년도 채 안 되는 애숭이 미하일이 시모노프와 경쟁을 한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결국 1945년 시로프스키 사격 시험장 최종 테스트에서 시모노프의 SKS는 미하일의 SKK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어. 아무리 미하일이 무서울 게 없는 신인이라고 해도 그 짧은 기간 동안 기관단총, 경기관총, 반자동 카빈 경진대에서 연속으로 나가 떨어졌으면 정신적인 데미지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거의 멘붕이었지. 그런데 당시 자동호총 경진대회에서 독주체제를 굳히고 있던 수다F가 미하일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지금보다 총을 더 단순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독창성만 포기하면 자동소총 경진대에서 자네가 우승할 수도 있을 거야. 에? 그게 무슨 말이죠? 자동소총이 뭐라고 생각하나? 글쎄요. 기관단총보다 강하고 기관총보다 가볍고 소총보다 빠른 총이지. 자넨 내가 아는 재능 있는 총기 설계자 중에서 그 세 가지를 다 만들어본 유일한 사람이야.